충북이네. 네. 사장님이 여기로 오셨어요? 아, 이제. 아, 우리 즐겨보고 있어요. 어머나. 제방송에 환상이죠. 지금 딱 목말랐는데. 시원해요. 끝났어. 근데 어떻게 여기 아우, 야, 야, 이 진짜 시원하다, 이거. 네, 유튜브 촬영하세요. 아이고.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기 앉아요. 아이고. 아이고, 오셨네. 아이고. 이거 어머니가 옛날부터 하시던 거예요? 네, 우리 어머니가. 40년. 50년. 아, 아버지, 어머니가 아드님 키우고, 지금 아드님이 또 자식들 키우고, 이걸로. 제가 두 번째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네, 아버지는 언제 돌아가셨어요? 올해 5년 됐어요, 5년. 5년 됐어요? 이거, 화면 나오는 거 다 됐어요.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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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우리 미숫가루 이거 다 국산이에요, 국산. 여기 국산이에요. 아, 아니에요. 아니, 옛날 미숫가루, 옛날 미숫가루. 옛날 미숫가루 엄청 맛있어요. 아니, 얼음 넣고. 냄새 엄청 고소하다. 밥 먹으러 가려고요. 와, 어머니. 귀한 분, 귀. 아니, 귀가 어때, 왜? 와, 아니, 제 귀보다 더 커요. 어머니 얼굴이 요만하신데. 나는 귀만 거의. 우와, 어머니 아주 복상이시네. 근데 종교는 기독교 아니에요? 하나도 있어요. 자연인은 최근 안 봤는데 책에서도 즐기는데 아이 계란후라이 하나 저기 나물 부실 때 맞아요. 식사하러 가세요. 어머니 제가 짜장면 사드릴게요. 아니 다리가 아파서 이건 나 안 먹어. 그래요? 네. 하여튼 저 건강하시고요. 네, 너무 감사해요. 아이고 제가 너무 감사해요. 아니 오자마자 아주 그냥 이야 저렇게 고마우신 분들이 다 있네. 와, 힘들어다. 아고. 와. 구독. 오, 좋아요. 와, 진짜 맛있다. 알림 설정. 네. 아, 댓글 좋습니다. 오랜만에 그 짬뽕 맛집 찾은 것 같은 느낌. 와. 잘하셨습니까? 네. 지난번에 부산 광안리 아쿠아펠리스 호텔 숙박권 세 분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요 또 여수 JCS 네. 호텔 숙박권 세 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 여러분들도 식사 맛있게 드셨는지 아시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네. 먹고 이따 뵙겠습니다. 네. 아, 좋아. 결론은 항상 짬뽕. 어쩌다 짜장 먹는 것 같아. 잘 먹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가려는 그 오지가 있는데요. 내륙의 섬 같은 그런 오지들이 좀 있어요. 오늘은 그쪽으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잠시 뵙겠습니다. 헤이네까지 아니 그래서 아유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 아유, 감사합니다 어머니.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계속 이거 뭐 자꾸 얻어먹으면 안 되는데. 수박 드세요 수박. 어머니 드시라고. 이럴라 하면 드린 거 아닌데. 아니 예. 맛있게 드세요. 김 잘 볼게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와, 제가 지금 잠깐 지나가다가 이야 너무 멋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딱 집이 하나가 딱 보이는 거예요. 괜찮으시다면 한번 여쭤보고 경치 구경 좀 하고 가려고요. 오, 근데 굉장히 깨끗하게 잘 어울리시는데. 지나가다 경치가 너무 좋아서 구경이 되면 돼요? 예. 아, 반갑습니다. 음악을 틀어놓으셔가지고 못 들으셨구나. 안녕. 괜찮아. 경치가 너무 멋있는데 여기 내려다보니까 집이 있는 거예요. 와!
와, 내가 원하는 경치가 이런 건데. 저 끝을 한번 봐, 끝을. 저 끝에. 와, 몇 겹이야 이게, 몇 겹? 아홉 굽이가 보여요. 와. 와. 이런 데를 좋아하시는구나. 엄청 좋아하죠. 그 형님은 여기서 언제부터 사셨어요? 58에 들어왔어요. 58이요? 예. 그, 지금 네. 71. 와, 그러세요? 예. 아니, 여기가 고향이세요? 아니요. 이런 데를 찾으려고 그냥 10수년 동안 다녔죠. 그래, 여기를 지금 다 메꾼 거야. 이거 다 매립한 거야. 그 여기가 이렇게 예. 절개지처럼 쭉 떨어진 거를 논이 일곱 계단에 있는 거를 지금 여기 다 메꾼 거예요. 우와! 나 윤택 씨가 우리 집을 다 올 줄 몰랐네. 지금 여기 여기가 처음 졌던 집이에요? 처음에는 친구들도 자주 오고 와서 이제 같이 여기서 이제 하고. 58세 들어오실 때는 그때만 해도 한참 일하실 때잖아요. 싹 정리하고 들어왔죠. 싹 정리하고 이 정도면은 아직 뭐 100살까지는 충분히 먹고 살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네. 아, 대단한 결심이시네요. 어릴 때 하도 고생을 많이 해서 일찍 젊을 때는 열심히 하고서 그냥 쉬운 여덟에 싹 정리해버리고 들어가고. 이야, 여기서 엄청 행복하시겠어요. 행복하기는 뭐 이제 조금 네. 이쪽으로 누가 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아, 이제 심심하셔가지고요. 이웃이 필요하시군요 이제. 얘는 온 지 얼마 안 됐나 봐요? 그레이트 스톤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크면은 송아지만 하대요. 예? 완전 애기예요? 완전 애기. 지금 누가 가져간다고. 가져간다고. 그레이트 스톤? 저도 안 뛴 거. 오늘 가만히 있어봐. 그래. 분유 먹여가지고 내가 키웠어요. 와, 너 엄청 커질 텐데? 아니, 꼬리에 딱, 어떻게 저기, 어우, 너무 웃긴다, 얘. 라이트가 있네. 아니, 이게, 거꾸로 부처럼, 그지? 가슴에 이렇게 하얀색 있고. 응? 여기 처음 자리 잡으실 때 고생 좀 하셨겠는데요, 진짜, 이걸. 아, 뭔 고생이에요, 뭐. 이거 다 메꾸고. 아, 동네 사람들, 등장기 하는 사람들한테 여기 좀 메꿔놔고 해가지고서 반포차 한 3천여 대 더 들어갔을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가 이게 경사가 심했거든, 제주도. 아, 내가 혹시 그럼 건축이나 건설 쪽에 계세요? 아,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닌데요? 이거 좋아하니까 사람들 많이 알아가지고. 예, 안내 천 방바닥 돌고 굴뚫을 때. 예, 맞아요, 맞아요. 예, 굴뚫을 때 돌 갔다 갔다. 맞아요. 막 해가 물도 잘 빠지고 아주. 아유, 감사합니다. 혹시 안 계시면 어떡하나 했는데. 언제 시간 있으면 와서 여기서 술 한 잔 먹고 여기서. 아이고, 감사하죠. 예,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야, 이거 봐라. 와. 그냥 여기서 살고 싶다. 이 자리. 많이 고구마 있는데 이제 힐링이 되네. 이 정도면 바다보단 산인 것 같아. 바다 가면 맨날 좋다고 하다가 산 오면 이렇다니까. 눈빛이 완전히. 그치. 바다랑 다르지? 네. 바다 좋다. 바다도 평온하고 좋은데 이 산은 눈이 반짝반짝거린다니까.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다. 내가 얼마를 벌어야 이런 데서 살 수 있을까? 이게 자연스럽게 이런 곳을 찾아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만들려니까 이게 힘든 거지. 으아! 난리 났습니다. 난리 났어요. 가자, 이제. 네. 가,
가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게 몇 가구 안 보여요. 진짜 우리 옛날에 보던 그런 시골 동네 그대로. 안녕하세요. 오, 저 앞에 있는 거랍니다. 아, 일하러 나오신 거예요? 소방차. 여기가 네. 소방차도 못 오죠.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이런 걸 해주는 거예요. 불 나면은 자체적으로 호수를 끌어다가 호수 한 100m까지 가야 돼요. 100m까지. 이 집불 나면 산불 난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집에서. 와. 전화 안 돼야지. 또 전화가 안 돼요? 돌아갔잖아. 네. 야, 여기가 그만큼 오지니까. 계세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 알아보시겠어요? 할배를 봤잖아요. 예예예예. 예. 안녕하세요. 아 지금 쉬고 계시는 참이세요? 수술했어요. 수술이요? 어디? 고관절 수술. 아니 지나다가요. 여기 엄청 오지잖아요. 예, 오지 한번 둘러보려고요. 앉으셔. 아 예. 아 잠. 약속하세요. 야, 어 여기 봐. 이 옛날에 볏짚이랑 흙이랑 저 대나무랑. 다 엮어가지고 이거 했네. 이게 집을 지은 지 꽤 오래됐나 봐요, 어머니? 네. 어머니, 여기 담아서 좀 구경해도 돼요? 여기가. 그래도 이거 어머니 세멘트로, 이거 시멘트로 다시 하셨네요. 바닥도 다시 하시고요. 네. 네. 이거 불쏘시개. 이거 저 맨 위에 이렇게 불쏘시개도 지금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 담아서, 와. 뭐 여기 한때 여기만 살짝 있어도 엉덩이가 딱딱딱 해가지고 참 진짜 좋은데. 수술을 언제 하셨어요, 어머니? 서너 달이에요. 서너 달? 아, 일하시다가 넘어지신 거예요? 우연히 저기서 주전져가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그때 토요일 날인데 네. 여기 올라오자면 왼쪽으로 네. 콘테나 있잖아요. 네. 마치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연락해가지고요. 온 일 나 섰나요. 아니 그 누가 봤으면 그 다행이죠. 여기 어머니 집은 또 이 안쪽이라서 누가 지나다니지도 않잖아요. 네. 옛날에 많이 살았는데 다 돌아가시고요. 네. 없어요. 아이고. 지금 여기 그 이 동네는 몇 분이나 사세요? 왔다 갔다 해요. 대전에서도 오고 하고 왔다가 집 줘놓고. 띄엄띄엄 살기는 한 집, 두 집, 세 집. 7집. 어머니 지금 머릿속에 지금 계신데 찾느라고 그죠? 네. 깨암템에서 좀 밑에요. 혼자 지내신 지가 좀 되셨겠네요. 네. 네. 몇 년 전에 여기도 했어요. 몸에 가라앉은 데가 없어요. 아이고. 요즘 80이면 어머니 다들 건강하시고 잘 다니시는데 그죠? 입만 살아서 짓거려요. 왜? 입만 살아서 말한다고요. 안 아픈 게 없어요. 배도 두 번 짜겠어요. 건강하셔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 하시겠네요. 반일도 못 해요. 어머니 저 젊었을 때 일을 너무 많이 하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아주 쉽단 일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일하러 온 분 아니세요? 오늘 아줌마 전화 좀 한번 쓸게요. 전화? 유선 전화 있어요? 휴대폰이 안 되잖아요. 들으셔야죠. 전화가 안 되네. 그쪽으로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전화 안 되네, 진짜. 뭐 서비스야, 이거. 그 적십자사에서 이렇게 공사해 주신 거예요? 네. 충청북도 옥천. 지사, 옥천. 면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예. 적십자 예산으로 해준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요즘에 그러니까 군이나 면에 돈이 없어서 해드려야 되는데 못하는 일이 많은가 보죠. 경기가 좋아야 기부금이 팍팍팍팍 들어오는데 아, 지금 자기 먹고 살기도 바쁜데 지금. 아, 윤택씨 아니에요? 네네, 맞아요. 아이고. 네. 많이 닮았다 해가지고. 비가 오면 여기 물이 고여가지고 이리 빼버렸어요. 방으로도 스며오고 배관을 넣어가지고 급하니까 해줘야 된다고 장마지기 전에 이걸 해준 거예요. 방에도 물 들어오고 이리 물 들어오는데 물이 안 들어와야지. 베개로도 물 들어왔어도 이제 뭐야 저거 대안에 발랐으니까 안 들어오려면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 딴 사람도 겁나 많아. 제가요 텔레비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네. 그 해외 사람 부산 사람 도와달라고 나오잖아. 우리나라 도와준 사람들 겁나 많아.
그 가보면 어떤지 가보면 눈물이 난다네. 아. 네, 여기도 이렇게 안 하나 봐요. 방화 싣고 다녀야 돼, 여기에. 그러니까 이게 봤더니 새 걸로 돼 있길래 아유 참 잘 돼 있다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게 도움이 있었으니까 가능한 거지. 어, 회장님. 은택씨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여기 한번 돌아보시 한번. 저 뒤에 가서 친구라고. 왼쪽 왼쪽. 아유 근데 봉사는 한 몇 년 하셨어요? 뭐 다 여기 뭐 20년 다 30년 다 넘으셨죠. 아 그래요. 이렇게 진짜 오지까지 누구가 이렇게 들여다보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요. 나도 옥천 사람한테 처음 와봐요. 그래요? 옥천 정보 좀 많이 해주시고. 네. 아, 예. 오늘 진짜 잘 왔네. 아유 영광입니다 저도. 네. 예. 들어가세요. 어머니, 제가 마당 좀 쓸어드리게요. 어머니, 거기 좀 쉬고 계세요. 아니, 여기 여기 혹시 미끄러질까봐 제가 마당 좀 쓸어드릴게요. 어머니, 이거 쓰는 거 보니까 시원하죠, 몸이? 네. 마음이 시원하죠? Long time we not have a nice time, so we decide to go and take the club tonight. With the queen by my side and the spliff alive, the stress spill up inside, now seems so light, light. Fresh cut, fresh shave, just bathe and me be... <됐어요. 웃음> 삼학진이 삼학진 나온 동안 청소해 주려고 했어요? 청소도 해드리고 그래야죠. 이틀에 동네 한 바퀴 또 한번 돌아볼게요. 네. 어머니 건강하시고 약 그래도 잘 챙겨 드셔야 네, 네. 좋아질 네, 거예요.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가시죠. 네. 여기가 맨 마지막 집이에요? 예예. 와. 아, 신기하네. 여기까지 어떻게 한 거죠? 이 마을에서는 마을 주민은 지금 딱 두 번째예요. 없어요. 다 나가 있고. 나가 있고 집은 있어도 다 빈 집이에요. 왜냐하면 주말만 들어오고. 예. 네. 딱 그 할머니하고 저 중간에 한 집하고 우리 집도. 아 그래요? 여기에요? 네. 배추나무, 네. 파, 마늘, 이거 마늘, 파, 네. 여기 마늘 고구마, 옥수수 어마어마. 몇 개? 이거 언제 다 심으려고요 이거? 그러니까 날마다 조금씩 심어요. 조금씩 조금씩. 야, 이 고구마 누가 다 먹어요? 네, 나눠줘요 애들. 나눠주는 거? 네. 아니 그러면 자녀분들이 많아요? 아니 지인들 주는 거예요. 엄마 엄마 이거 자두야? 아니 아니. 전도 먹고 아직 전도 먹고 막. 밥 먹으시고. 먹을까요? 아, 버려 버려. 못 먹어요. 버려. 기다리만. 기다리? 아니 왜 이렇게 농사 욕심이 많으세요? 아니 이제 원래 땅이 여기 있었어. 원래 있었어요 땅이? 고향이니까요. 그 저 예전에 그 아버지한테 물려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조상들 거지 뭐. 그렇지. 아이고 참 조상님 참 훌륭하신 분들 만나셔가지고. 이거 이제 키우는 거예요? 네 키우는 거 여기. 아니 이거 어떻게 키우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아니. 도전하시잖아요. 아니 저 이거 전 처음 봐요. 처음 봐요? 이거 좀 따져. 아니 근데 이렇게 나무로 큰다고요 이게? 네. 이제. 오, 나 이거 처음 봐요. 네. 익은 걸로 따졌어요. 새까만 거. 우와. 맛있다니까. 엄청 맛있다. 네, 맛있어요. 이거 안방에다가 심으면 안 되나? 안 되지. 너무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시네요. 그러면 요거 네, 요대로 요대로. 아유 감사합니다. 저 신문으로 싸줘요. 이야 저는 이제 많이 돌아다니느라고 자주는 못 가는데 그러면 가면은 풀이 그냥 얼마나 많이가 살아있는지 다 누군가 손이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봐 고추 이거 고추대 다 박아야죠. 네. 최고로 힘드는 게 고추 농사더라고. 그래요? 하여튼 고추 제가 여기 올 때 똑같이 운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일 진짜 열심히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그냥 그냥 그럭저럭 하다. 네. 그때 비하면 이제 제일 마음 편하고 좋지. 아 지금은 더 좋아. 네. 그때보다 나는. 그때보다. 예. 네. 여기 와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아 농사는 절대 하지 마세요. 그냥 장난으로 해. 장난으로? 어 장난으로. 그렇죠 텃밭. 어. 텃밭은 괜찮아. 아이고 이거 지금 머리에 쓰고 가라고 그랬지. 그 물을 담궈가지고 그러잖아. 야 여기 길이 없다는 걸 알려주셔가지고. 네, 없어요. 없어. 네. 저쪽으로 가면 헤매. 헤매. 없어요. 거기 없어. 가면 길도 좁아서 차 다 버려. 네. 가보겠습니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건강하세요. 네, 올라가세요. 예. 아, 마을에 사람이 너무 없다. 진짜예요. 오랜만에 또 난관에 빠지네요. 저희가 이제 100% 리얼 프로그램이거든요. 여기에 누가 계신지 그런 정보는 전혀 몰라요. 지난번 비양도 편을 보셨으면 그런 위기들이 있거든요. 여기 돌아다녔는데요. 여기 주민분을 한 번도 못 뵀어요. 초상난 데 다 가구나. 초상이요? 여기 집은 이제 갈림으로 갔던. 아 그래서 안 계시는구나. 그는 아마 오늘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야 이게 막막하네. 막막해. 해 떨어지기 전에 빨리 찾아봐야 되는데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차를 대고 여기서들 오셔가지고 낚시도 하고 그러시나보다. 끝까지 들어와 문이 끝까지. 마지막 회야? 마지막 회야? 아, 길 잃은 오지게 여기만 바라보고 그냥 한 3일, 3박 4일 정도 그냥 편안한 의자 안아놓고 그냥 계속 쳐다봐도 배부를 것 같아. 밥 안 먹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아예 다 차단이 돼버렸어. 소리라 그러면은 이런 소리? 와 소리 지금 들려? 울린 거? 메아리죠. 아이 죄송합니다. 실례했습니다. 가보자. 여기서 더 이상 그 오지에는 아무도 안 계신 게 이제 확인이 됐을 거예요. 해가 지기 전에 빨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지에서 많이 매신 분이네. 네. 경치부. 네 맞아요. 아이고 웬일이야 이게. 네. 웬일이야. 우리 집에 가요. 네? 우리 집에 여기 여기. 아, 스님이 내 이렇게 운동하느냐고 이랬거든. 어머나 어머나 아이고 아, 안녕하세요.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여기 경치가 너무 좋아서 한 번 더 보려고 지금 섰는데 여기 계시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집 가서 제가 네. 국수해 드릴게. 아 국수? 그래? 여기서 가까워 가봐요. 아 그래요? 네. 어머 웬일이야. 어머 웬일이야. 거기 앉았을까? 왜 스님이 됐냐면 예. 우리 딸이 고등학교 선생하다가 병이 났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막 교회 못 다니고 막 7, 8년 그랬는데
아니 이 사람이 자꾸 막 절에를 가는 거예요. 자꾸 그래갖고서는 네. 나는 이거 안 해도 먹고 살 길이 있다는 거요. 그래갖고 막 아이고 고생을 얼마나 했는지 한 20년 됐어요 제가 출가한 지. 아 그러세요? 그래서 우리 당자가 매일 자연이다 이것만 보지 딴 건 안 봐. 아이고 웬일이야. 우린 요새 TV가 고장이 나서 TV도 없거든요. 근데 아 그러세요? 어머나, 세상에 웬일이야. 그렇게 그리워하니까 이렇게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 하시고. 아 기도 좋죠. 기도 네. 종교는 어떤 거는 가져도 다 좋거든요. 잠깐 말씀해 주신 거 들었는데 네. 출가하시고 많은 깨달음을 얻으셨네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네, 오른쪽으로 네. 가세요. 예. 알겠습니다. 죄를 고치려고요. 애가 선생하다 그렇게 되니까 막 마라톤을 뛰고 서울 제가 국제 마라톤도 뛰었어요 옛날에. 그래갖고 서울에서 반바지를 입고 막 그때는 신앙이 없어서 예수님 부처님 뭐 하시는 분이요? 나 야르고 초주한테 뭐 하시는 분이요? 42.7kg 8번 됐어요. 아~ 그러는데 이게 어? 이분이 투만 스님이에요 이게. 아 이분 같이 예. 모실까요? 예. 예. 일마에. 안녕하세요. 운동하시고 네. 가시는 길이세요? 네. 네. 이야 여기도 아주 좋아요. 이야 경치가 아주 저희가 이게 다이다 보니까 종교 사찰까지 왔네요. 오직은 종교나 정치나 아무런 어떠한 편향성이 없습니다. 예, 달들 다른 데로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 아이고 저 실례하겠습니다. 예. 아 어머나. 제가 그럼 스님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죠? 그죠? 아니 맞아. 뭐 스님이랑 뭐나 다 똑같아. 정말 사람은 착하게만 가는 데 착하게. 아, 예. 안 되지. 예. 방석 드릴게. 이게 와 옛날 아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마라톤 하셨던 그때네요? 네네. 그때가 50대. 50대. 이 가족 사진이에요? 출가하기 전에. 하기 전에? 우리 거사는 돌아가시고 없고. 아 남편분께서 돌아가셨어요? 네. 요, 우리 따님하고 아드님. 대학교 입학할 때 그렇게 네네. 좋았는데 어느 날 저렇게 돼갖고. 아니 네. 그 아까 그 따님 얘기하셨는데 네, 저기 혜인 스님 혜인 스님이 따님이세요? 네 한국대학교 국어부문학교. 아 진짜요? 네. 아니 따님이신 거예요? 큰 딸이에요. 아, 저 사진에 있는? 네. 그때는 이제 안 아프고 그랬는데요. 근데 그때 그 아프셨다는 게 어떻게 아프셨다는 거예요? 막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계속. 저기 보면 막 건강경에 그런 소리 한다고 했죠, 제가.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수행하고 계속 기도하고 학교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이후에 이제 출가하셔서 이제 나아지신 거예요? 예. 그럼 그때 당시에 네. 이제 어머님의 마음으로 자식을 위해서 하셨던 거예요? 네네. 그래서 서울에 가서 그 동국대학교가 공부라는 저 자식이 없어진 거야. 그럼 꼭 나오실 거다. 계속 공부했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광주에서 나왔어요. 열흘 만에 막 여기다 등에다 붙여갖고 막 했어요. 아이고 난 생각하면 너무 이 사람이 이때 잊어먹었어. 이렇게 해갖고 이 사람을 처음 듣겠다고 광주에 가서 여기다 걸고 시내를 다니면서 내 아이를 찾아달라 막 그랬는데 기도를 많이 하니까 어느 집에서 데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못 났냐 그랬더니 차를 안 태워줘서 못 왔다는 거지요. 이게 따님이에요? 네 그때 이제 지적인 장애가 있었어요. 저기서 금산에서 예, 예. 실종이 돼가지고 예, 예. 얼마 만에 찾으신 거예요? 15일인가 15일 만에? 예. 그랬더니 신이고 뭐고 다 해줘갖고 옷도 딴 거를 입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광주에 가서 막 신청을 해놓고 광주를 역전해 가지고 그냥 이런 아이를 봤냐. 아무도 못 봤다는 거. 근데 부모 마음이 그렇죠. 자식을 잃으면 말이 이거 모든 거 다 잃는 건데. 냉장고에 놓쳐져 있어요. 놓쳐져 있어요. 형제가 12남인데요. 종교가요. 기독교예요. 그래갖고 제가 이거를 하니까 무슨 토종 옛날 토종 신화 그런 거 합니다. 오지다가 다 도망가요. 뭐 얘가 옛날에는 미니스 갖고 골프 치고 막 이러고 얘가 이 산중에서 나오지다가 왜 안 하고. 엄마의 힘으로 이거 출가하신 거잖아요. 20년 전. 여기 국수가 맛있어. 그냥 엄청 쫀득쫀득한데요? 물이 좋아서 그래. 아, 물이 엄청 좋은가 봐요. 또 넣자. 나는 손을 손잡고 막 이래요. 아니 그냥 맨 국수만 먹어도 맛있네. 와 이걸 언제 이렇게 뜨는 건데? 와. 야. 와 이게 웬 말인지. 아이고. 와 큰일 났네 이거. 갑자기 이렇게 해가지고. 음식을 제대로 못 하거든요. 아니 웬 대접이야. 아이고 이거 웬일이야. 하여튼 뜨거워요. 아이고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이만 괴로우시냐. 네. 건강하시고 네. 풀어드리길 바랍니다.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세상에. 예. 아이고 이게 진짜 참 인연이라는 게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연인 화이팅. 감사합니다. 아, 잘 먹겠습니다. 조금으로 어떻게 넣어. 여기 드세요. 저희도 안 드려서 손님들은.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간도 안 봤어요. 어딘가 모르겠네. 오늘 오세요. 선생님. 네. 그거 뭘 찍어요. 빨리 가져. 아, 엄청 맛있어요. 야, 이거. 내가 두 그릇째예요 이게. 왜냐면 오늘 국수 잘 드셨어요? 아니요. 명언 찔러. 아까 손님이 두 번 넣어주신 게 거의 한 그릇이었어요. 명언 찔러. 근데 실례지만 흉터가 이게 어떤 흉터예요? 약간 뿌리로 패갖고 이제 산에 보면 그게 뭐가 그 백미라 있죠. 그 네. 안에 네. 유리 그걸 빼갖고 나를 때렸어요. 네? 그랬는데 그때만 피가 너무 많이 나서 찢어진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좀 맸네. 좀 맨 그냥 말았는데 그게 오래되니까 거기에 피가 묻혔던가 봐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가서 머리가 아프고 그랬더니 혈관이 맥혔다 그랬었어요. 아, 그래서 수술을 하셨어요? 네. 자국이에요? 네. 정신병원에. 우리 저 혜인 선생님 따님도 그러잖아요. 예, 예. 이 사람은 하도 소리 지르고 울고 불고 막 거신겹으니까 혈압이 높으니까 막 그렇게 됐어요. 그 수술을 하신 거예요? 네. 안면병원에 나서. 지금은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국가에서는 우리 거사가 돈을 많이 벌어놔서 먹고 쓰고 운동하고 여자들하고 놀고 남자들하고 그게 최고인지 알았어요. 그렇죠. 그러다 이제 산 이렇게 해서 쟤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지런 그게 뭔데 이렇게 따로 생기냐고. 잠깐만 드시겠어요? 도와주세요. 아니, 잠깐만 드시겠어요? 이거 맞다 힘드네. 오늘 오다가 방앗간에 들렸는데요.
미숫가루를 선물을 주셨어요. 근데 이 미숫가루 너무 맛있는 거라고 주셨는데 제가 들을 껴놓고 아니, 아이고 목 마를 때 제가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예, 충분히 많이 주셔가지고요. 예, 아유 제가 밥값도 못 하는데 죄송합니다. 예? 아니, 아유 스님 그런 거 안 돼요. 아니에요. 아니 그거 절로 꺼요. 왜 짜리 그거 못 들었다고 그냥. 맛있는 지금 국수 먹었는데요. 네, 국수 맛있다. 아니, 감사합니다. 아니. 아니요. 아니요. 손님 그런 거 안 줘요. 멱살 잡고. 아니. 나무에까지 태워다 줘. 저기 혜인 스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혜인 스님 나와. 같이 가. 올라가. 아니. 아유. 최고요, 최고의 회장.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아, 우리 짱순 스님은 뭐 딴 건 안 봐요. 자연히 여기만 들어와. 아니, 도대체 왜 그렇게 좀 기도도 하고 공부지만 해. 이 같은 건 참 행복하대, 편안하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언제 또 주셨어? 안 돼. 이거 저희가 받은 게 안 돼. 건강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걸 여기다 던지면 어떻게? 안 돼. 안 돼. 내가 여기 편지도 많이 썼는데 너무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몸통만 주세요. 몸통만 주세요. 아유, 왜 이렇게 많이 넣었어? 그 편지는 저희가 읽을게요. 네. 그래, 셋이 10만 원씩 갖다 줘. 아니야. 애기들이 사자리도 사가지고 가야 돼. 아니야. 출발. 감사합니다. 가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둘러봤지만 딱히 기거할 만한 데가 없어가지고 일단 아까 뵀던 아버님한테 지나가는 과객이옵니다만 하룻밤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중히 한번 여쭤보고 안 된다고 하시면 뭐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죠. 아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저 왔다 갔다는 말씀 못 드렸어요? 예. 아니, 아까 지나가다가요. 예. 근데 아까 반갑게 맞이해 주셔가지고. 아유. 아, 근데 숙전사 나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예. 아, 반갑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 윤택TV라고요. 예. 혹시나 오늘 하룻밤 좀 묵을 수 있나 해서. 아, 조금 더 참으면 돼? 네. 허락해 주시면. 예. 아, 감사합니다. 예. 아, 이게 제가 정말 너무 죄송스러워요. 이렇게 불쑥 찾아와서. 아니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저기. 근데 저 방이 우리 창고인데. 아, 이게 전혀 상관없어요. 와. 야, 이 황토방 여자네. 황토방. 근데 여기가 아니. 그럼 한 잔 해. 내가 술을 먹어보면. 많이 먹어야 되는데, 씨. 아, 내일 새벽에 또, 놀 양반 또. 영화 어르신들 모시고 가야 돼서. 아, 아유, 감사합니다. 이거 봐, 이 아름다운 경치 봐, 이거. 야, 이거 여기에 반해가지고 아까 여기서 한참을 한 번 여길 봤어요. 그쵸? 예. 네. 너무 근데, 멋있는 거예요. 날이 밝을 때는 네. 저 능선이가 아홉 개가 보여요. 와. 이게. 여보, 소주 한 좀 뭐 좀 해줘. 소주 한 잔 해야지. 저기 좀. 소주 한 잔 김치하고 잡수면 되지 뭐. 그쵸. 그럼요. 그 소주는 김치가 최고죠. 김치. 저 김치도 좀 가져왔는데요. 진짜 와, 어떻게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치만 했으면 소주 뭐, 맞아요. 김치 뭐. 맞아요. 야, 너무 진짜 맛있는 김치 갖고 왔는데. 아, 김치가 최고 안주라고 하시네. 와, 이게 진짜 이게 성격이 맞아야 이게 소리가 난다고.
김치 갖고 왔더니. 뭔 김치를? 아우, 요즘 열무김치하고 맛있어가지고. 제가 김치 갖고 왔거든요. 잘했죠? 네. 이 종각김치. 요즘 맛있더라고요. 야, 근데 진짜 저랑 통했는데요. 김치가 최고 안주라고. 예. 김치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김치가 최고 안주죠. 예, 맞아요. 여기 곁들이면 있어. 통닭도 있어. 통닭 면발. 돌네. 예. 8마리. 궁합이 딱 맞아. 맞아요, 맞아요. 통닭이랑. 예. 아, 우리 특전사 어머님 진짜. 총! 야, 이 빨간 거 딱 저긴가 보다. 저쪽으로 떨어지네. 쫙 이렇게 부채처럼 쫙 이렇게 뻗었네. 이야, 멋있다. 회장님 나이스 샷! 아니 이거 하고 우리 애들이 물어다 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어릴 때 막 그 직생활 그런 생활을 하면서 컸기 때문에 네. 나는 그냥 뭐 훈련을 시키는 건 싫어. 예. 밥도 그냥 마음대로 주고 싶고. 예. 아니 무슨 규칙적인 고아원에서 컸어. 진짜요? 어. 내가 고아원에서 자라고 있다라는 걸 언제 느꼈던 거예요? 어머니 돌아가시고서 아. 뭐 고아원 갔으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일 거야. 아버지는? 아버지는 살아계시고. 근데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고아원을 가셨어요? 아버지가 건달이니까 반건달이지 완전히. 그러니까 그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신 분이라 생활을 몰라. 그래서 아들이 그냥 고아원에 보냈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랑 형이랑은 고아원으로 가고 여동생은 여가집 가서 여가집에서 키우고. 고아원 가기 전에는 세발 자전거 타고 늘었으니까 부잣집에서부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 그러네요. 외갓집 이모님들이 예. 천조권 만조권 했었거든. 다들 잘 살았어. 오. 근데 어떻게 우리를 안고두고 고아원 애들 존나 모르겠어.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규칙적으로. 그렇지. 그러니까 어릴 때 맨날 의도 맞고 배고프고 천대 밟고 멸치 먹고 했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살아가면서 네. 사회생활을 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 야, 우리가 어릴 때는 왜 그렇게 못 먹고 살았지? 내가 해보니까 별거 아니야 먹고 사는 거. 그런 강한 규칙이 있는 데서 자라셨으니까 사회 나오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진 건 아니죠? 그러니까 약간 군대 같았잖아요, 고아원님. 객지에 가면 더 편이야. 고향은 선배들이 그냥 그 뭐 그냥 그러고 그렇게 돼가지고서. 진짜 이걸 연습을 해갖고 그래야. 아, 운동신경은 조금 있어. 그러면 그래도. 그 뒤로 아버지는 못 보셨어요? 응? 아니 아버지는 이제 내가 나이가 들면서 내가 돈 벌기 시작하면서 찾아가지고서 내가 모셨지. 아니 근데 백수 누리고 들어가셨어. 그래도 아버지를 버리신 아버지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아버지인데. 그래도 아버지죠. 그럼 아버지지. 몰라. 야. 아유 우리 아버지 기고하셨네요. 기고하는 걸 타고 나셨네. I'm returning the table. I refuse. 저 진짜 김치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우 참. 김치 맛있는 냄새 난다. 맛있는 냄새 난다. 낭만 아주 그냥 뭐 끝내주시네요. 낭만에 대해서는. 와. 야.
야, 빨간 딱지 붙었네. 빨간 딱지 붙었어. 이 빨간 딱지는 집에만 안 붙었는데요. 사람들한테 한 대로 죽여. 자, 자, 우리 여기 저 옥천군 안 내면은 네. 무조건 잔만 들으면 네. 사랑합니다. 아, 자. 다시 한번 그럼 내렸다가 네. 드시면 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 이 김치 좀 드셔보세요. 네. 이거 100% 국내산 재료를 만든 종가김치거든요. 종가? 네. 옛날엔 종가집이라고 많이 했잖아요. 근데 종가로 바뀌었어요. 맞죠? 국내산이라 안심하고 드실 수 있어요. 요즘 중국김치가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서 한 조금... 맛있다. 나 옛날에 우차사에서 네. 윤태신 날 무작위 좋아했었거든. 머리 네 맞아요. 예, 네, 진짜 사람들이 다 진짜 아버님 저런. 아니 근데 지금 보니까 인물도 좋네. 거기서는 안 나요. 아까 여기다 딱 온데 그럼 딱 알아봤거든. 예. 근데 저처럼 생긴 사람이 많지 않아가지고 그래요. 예, 딱 보면은 금방 네. 알아보세요. 근데 살은 많이 빠졌다. 그때보다 살 더 쪘어요. 그거 같이 한잔 하시죠. 득전사님 총 슉 상인들. 아 그러세요? 아 예. 저 아까 다 간이 이거 꺼다. 예예. 꺼. 아까 노래 하신다 안 하셨어요? 뭐 노래. 그 이번에 샀던 무슨 마이크? 저 노래 한번 해도 돼요? 네, 하셔도 되죠. 아 좋다. 이 주변에 아무도 없잖아요. 네. 네. 아무 없죠. 네. 손님 안고 가셔야죠. 아니, 손님들 먼저 쭉쭉 해야지. 아, 그럴까요? 그럼.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원PD. 언젠가. 영수님은 몇 살 때 만나신 거예요? 23살 때. 오! 너무 진짜 빠르네. 24살 때 남지. 오! 아니 근데 그 너무 마음이 아플 만한 성장 과정을 겪으셨잖아요. 네. 그 사실을 알으셨어요? 그래서 했지. 어머 그래서 했어. 그래서 했어 진짜. 그걸 아시면서요? 응, 아 그래서 했지, 딱 해서. 그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좀 밝았어. 아 그래요? 응, 밝았어, 어둡지 않아서. 지금도 밝잖아. 어, 너무 밝고 응. 너무 좋으신 분. 말 알아서 몰라 사람들. 과정이 그런 거. 아니 근데 아까 바깥에서 그냥 본인이 너무 쉽게 말씀을 터주시는 거예요. 그 사실은 되게 감사한 일이거든요. 네, 내가 먼저 그 환경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인데 그걸 얘기해 주셔가지고 내가 만약에 객지를 가잖아 나는 친해지면 난 먼저 얘기해 나는 그런 조치입니다 나중에 알게 되면은 또 그런 것도 문제가 있잖아 근데 어떻게 살아보면 될 거 아니야 열심히 살고 그게 죄는 아니니까 그럼요 그럼 어쩔 수 없는 환경이지 그럼요 형님 훌륭하십니다 진짜. 나 저기 저 이현에 예 잘 있어요.
아이고 나를 매달려야 돼. 어? 야! 나온다! 땅땅 때리쳤지. 형님 때리쳤지. 와, 미치겠다 진짜. 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네. 아, 잘 주무셨어요? 예, 예. 네. 우리 형님은 일찍 나가셨죠? 예. 와. 아, 갑자기 반찬이 막 늘어났어요. 형님이 해놓고 갔어요. 진짜요? 형님, 계란찜 감사합니다. 와, 그러면 제가 김치 좀 꺼낼게요. 100% 국내산 재료로만 사용하는 종갓김치입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식당 가가지고 색깔이나 이런 걸 딱 봐도 아 이게 중국산 김치구나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안 먹게 되더라고요. 대한민국 넘버원 종갓김치. 이거, 아니 근데 이 아침 밥상이 너무 화려해서 어떡해요. 나만 화려해요. 아니 잠시만요. 냉면그릇 같은 거 없어요? 하나? 있어요. 예, 하나만 주세요. 열무비빔밥. 와, 열무 김치도 넣고. 이야, 와. 이야. 아, 감사합니다. 얼른 앉아 드세요.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와, 이래 잘 먹겠습니다. 아, 그거 다리 부족해서 딱 맞아요. 유전. 형님 해놓은 계란찜 다 먹고 가야 좋아할 거야. 그럼요. 다 먹고 가야죠. 계란찜 해놓고 가야지 하고 하더라고요. 원래 사정사감하시고. 누구 오는 걸 엄청 좋아해요. 그래요? 대접도 못하면 그냥 좋기만이야. 좋기만. 사람이 오는 게 좋기만이야. 치운 거 어쩌고 하지도 못하면 그냥 사람 오는 것만 좋아해요. 오늘 내가 마침 노는 날이에요. 일이 있어서 쉬어서. 근데 얼마나 해물인지 몰라. 근데 보통은 이간데 오시면은 내려놓고 그러시는데. 그러려고 왔어요. 한 10년 놀았어요. 진짜 아무것도 못했잖아. 어른 모시고 살았거든요. 근데 꼼짝도 못하고 친정도 못 가고 살을 정도 바빴는데 여기 오니까 너무 좋은 거야. 한 10년 놀고 나니까 이제 지루해. 근데 또 일손도 바빠하고 돈이 목적이 아니라 일이 있다라는 게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러니까요. 마침 누가 또 밖에 일을 좀 해달래. 4일만 해달라고 그랬는데 4일이 4년 됐어. 근데 네. 편지 아닌 것 같아서 안 편지 아니 내가 지금 딱 그림자가 앉았는데 뭐가 보였어. 아니 이건 진짜 아니에요. 아니, 내가 편지 받을게. 가만히 있어봐요. 아니 이건 아니라고. 아니 어저께부터 편지는 제가 한번 편지를 받을게. 그건 아니에요. 아니 그 그러면 아니 이렇게 하는데 그림자가 딱 보여서 거기 앉아있는 거예요. 아직 용돈 안 받아도 돼요. 다음에 오실 때 용돈 주세요. 진짜로? 예. 그럼 다음에 와야 되는데요. 네, 제가. 다음에 오세요. 진짜로? 예. 형님 저기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아 정말 진짜 뭐라 진짜
덧붙일 말이 없을 정도로 너무 감사합니다. 예. 형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형수님, 이거 미숫가루인데요. 진짜 많이 주셔가지고 이거라도 좀. 네, 예. 감사합니다. 아. 잘 먹겠습니다.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 받으면 서운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catch a plane before sunset, kneel down and say come back, say baby